바이스 선생의 다섯 번의 여행 중 세 번을 들리셨고 또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친저우로 향했습니다. 치바이스 선생의 2세대 제자인 오경산 중국 치바이스 예술연구원 원장을 찾아왔는데요. 치바이스의 제자답게 오 선생의 작업실 곳곳에서 치바이스 선생님의 화풍이 느껴집니다. 接触到崔长元教授几年来，我觉得他具备了一种对艺术的执着追求，非常有灵感，有目标，所以多次到中国来，这次呢能够我们几位师徒是一种很好的缘分，他的精神、学习精神和不断往前进取的也是。 오 선생의 말로는 친저우 시내 중심에는 누구나 볼 수 있을 만큼 높다란 탑 하나가 도시의 상징처럼 홀로 서 있다고 합니다. 치바이스 선생의 빼어난 그림과 친저우의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참고해서 설계했다는 허시의 탑입니다. 하모니 또는 조화라는 의미로 명명된 이 탑과 규모가 말해주듯 친저우라는 도시는 치바이스 선생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저기 크게 보이는 그 호수가 이제 치바이스 할 때 바이스 호수죠. 근데 이제 이곳 자체가 이제 제백석 선생님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상당히 추앙하기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이런 각각에 있는 어떤 지명을 제백석 할 때 백석 이런 이름을 많이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호수가 사실 바이스호라고 하는 명명을 가진 큰 호수이죠. 치바이스 선생님의 작품과 이야기로 채워진 탑 내부를 돌아다 보니 선녀 옷을 입은 어린 초등학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역 예술 공연을 마친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현장 학습을 나왔다는데요. 이들은 치바이스 선생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学艺术一定要有一个精神，那齐巴石先生呢，就是有这个精神。我们想让孩子们学习老一辈的这艺术家，他这个自幼贫困，但是呢又能够不断的努力，通过自己的努力成为一个伟大的人，为国家就是做贡献。那我们出来社会之后，以后我们也能像齐巴石老爷爷这样子，成为一个伟大的对社会有贡献的人，是吧？ 주변 일상과 사람들의 삶 속의 소재를 발견하고자 했던 치바이스. 중국의 남방 지역을 여행하며 치바이스 선생님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작품과 이야기를 남깁니다. 这个当地的村民给他来送荔枝。 然后呢，他用画来回报这个村民。对对，이게 이제荔枝라고 중국말로 하는데, 이 나무 밑에서 제백석 선생님이 이렇게 리치를 까서 이렇게 뭐 드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공양을 하겠다고 리치를 막 이만큼 싸가지고 막 갖다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바이스 선생은 그걸 소재로 해서 사생을 하는 거야. 그 사생한 그림을 다시 그 농민한테 주면 그 농민은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집에다 걸어놓고 뭐 아주 뭐 조상님처럼 모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당시 때도 이분은 그 어린 마음, 동심,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 거기서 드러난 것이에요. 우리 형님은 从什么地方来的? 我们是新加坡的。哦，是本地人啊。 也是高中学生，哦，那你们认识齐白石先生吗？认识。哦，认识。他是画
시야 수명인가. 그러니까 여기 고등학생도 실제로 이거 보면서 그런 것보다 여기에 이제 자랐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재백석 선생 하면 민물새우의 대가 이렇게 다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아는 거 보면 대단한 건 틀림없고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 뜨니 칸다 어쩌가 시야 수명이야. 님은 회보해 화. 어? 아니야, 학생들도 그림을 그릴 줄 안대요. 그림을 좋아하고 그래서 재백석 선생님 그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수없이 많은 관찰과 연습을 통해 이른이 되어서야 스스로 만족할 만한 새우 그림을 그리게 됐다는 치바에스의 민물새우 그림. 힘없는 예술가 정신과 세상을 보는 따스한 시선은 여행의 길과 그 길 위에 만난 사람들에 의해 더욱 깊어집니다. 치바이스 선생의 그림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중국의 최남단 하이난다오에 이르렀습니다. 풍경의 아름다움 속 여행자의 고단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느끼셨으리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시내에 있는 채소시장에 들렀습니다. 치바이스 선생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리치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요. 리치는요? 리치는요? 역시 열대 지역의 과일은 싸고 맛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채소 시장에 인접한 수산 시장에는 하이난다오의 해산물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저의 관심을 끈 건 다양한 형태의 새우들이었습니다. 남방 지역의 풍요로운 해산물과 과일들, 무엇보다 그 안에 여유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저 역시 작지만 소중한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치바에스의 새우 그림에 정통한 분이 북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여행지인 북경 예술 지역을 찾았습니다. 미국 치바이스 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펑수민 선생은 치바이스 화풍의 계승자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전시장의 한쪽 벽 전체를 채우고 있는 대형 연꽃 그림은 어딘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을 풍깁니다. 특히 새우 그림은 펑 선생님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바이스 선생님의 어떤 화풍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새롭게 창작을 해서 만 마리 그림을 화폭에 담았는데 이것은 용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한답니다. 중국 하면 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용의 상징을 이 새우로 형상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 마리 그리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고 하니까 아주 진귀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因为齐白石先生的画是画的我们人民当中的东西，他画的荷叶、虾、鱼，包括蝈蝈、小虫，包括所有的他的东西都是咱们喜闻乐见的，人民当中非常喜欢的一些东西，所以说他是人民艺术家，他的作品表现的是人民生活的东西，所以说他得到了广泛的人民的支持和热爱。当年。 中国的大画家好几拨人包括徐悲鸿到西方去访问找到了当时最棒的画家叫毕加索向他求教这时候毕加索先生从抽屉里拿出一摞画来说你怎么能到我这儿来求教呢他说你们东方有这么伟大的画家谁呀你看拿出齐白石的一些他仿的齐白石的画 毕加索在仿齐白石的画说这么大的伟大的艺术家他的画这么惟妙惟肖啊一笔又出五四他讲的一笔就是都一笔就能把这个东西表现出来他非常惊讶
재백석 그림의 화풍을 그대로 이어받은 펑수민 선생님의 그림인데요. 그분은 치바이스 선생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평화라고 하는 두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시의 두라고 하는 것은 평화롭고 하모니한 그런 세상. 그러니까 치바이스 선생님의 사상을 그냥 이어받아서 이렇게 화제를 한 건데, 중국에는 이제 시에인이라고 해음 현상을 그대로 해서 이 방세를 시에라고 하지만 여기는 시에하고 이렇게 성조는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모니와 하모니하는 그림, 세계는 하모니해야 한다라는 사상을 갖고 그렸답니다. 펑수민 선생은 치바이스 선생님의 제자이지만 그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치바이스의 화풍을 새롭게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른손과 왼손을 같이 사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오른손으로만 그리는데 이분은 이제 왼손하고 오른손을 같이 동시에 그리기 때문에 방향을 하나로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용이 그냥 승천하는 것 같은 어떤 형상을 한다 해서 그런 제목을 지은 것 같아요. 저 역시 해아도 바다새우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그의 기법이 궁금해졌습니다. 하나의 화폭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화폭에는 과연 어떤 그림이 탄생하게 될까요? 만 마리 새우 그림을 완성한 대가답게 북끝에는 흔들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그려넣는 새우의 수염은 섬세함과 동시에 과감함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펑수민 선생은 두 개의 붓으로 단번에 완성하는 독특한 기법으로 그림을 완성해냅니다. 얼핏 치바이스의 새우 그림과 많이 닮았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새우 그림이 완성됩니다. 초대에 응답하듯 질문에 답을 하듯 저 역시도 한국에서 건너온 바다새우의 모습을 화폭 한 켠에 그려봅니다. 국적이 다른 두 개의 새우 그림. 과연 화폭 속의 이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북경 료리장 거리에서 오랫동안 교류했던 스진홍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치바이스 선생님이 작고하시기 전까지 가장 오랫동안 머무셨던 고택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랜 여행을 통해 마음에 담은 다채로운 세상의 모습을 이곳에서 완성하셨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치바이스 선생님이 40여 년 동안 여기 북경에서 생활하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제2의 고향, 북경 후통 지역입니다. 여기 옛날 거처지라고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아마 여기도 이분의 어떤 유적지니까 많은 그 작품이라든가 옛날 쓰고 있었던 문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쉼없는 작품 활동을 하셨다는 선생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눈 아주 옛날 오래된 한 100여 년 된 그 탑자잖아요. 붓하고 의자하고 저렇게 앉아서 쉴 수 있게끔 하고 뒤에 저렇게 이제 단상을 놓고 이쪽에는 이제 식사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조각도 이렇게 좀 잘 돼 있네요.
마침 고택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선생님의 진품들이 전시되고 있다고 해서 서둘러 발길을 옮깁니다. 특히 여기 독수봉을 가봤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여기 그림이 딱 있으니까 그 당시 때 시대로 다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생의 진품을 만나게 되니 선생님을 직접 뵙는 느낌이 들어 저도 모르게 두 손 모아 공손해집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때 이 풍경을 보고 사생을 한 그림 원본이에요. 이러고 이제 또 이거 가지고 또 다시 또 작업을 하고 하겠죠. 이렇게 구상을 하고. 그 화가들은 보통 가방 속에 꼭 하나씩 가져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화첩인데 화첩하고 펜하고 가져다니는데 이 당시 때는 이제 그게 없었으니까 그 붓하고 화첩을 가져다니면서 치바이스 선생님은 가는 곳마다 너무나 이게 절경인 거예요. 예, 보면서 잠깐 머물면서 스케치를 하고 사생을 하면서 간단하게 메모하고 그리고 또 가고 했던 그 곳 갔던 곳을 모두 모아놓은 그 수첩을 여기서 직접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분은 그 평생 동안 그림을 그리셨는데 치바이스 선생의 산수화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어떤 생명력과 역동력 같은 것을 그대로 뭐 가슴으로 느껴온다고 하네요. 집을 딱 보면 집에 분명히 집을 그린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재백석 선생님은 그림 속에 집이 꼭 한 채나 또 한 사람이 사람의 이렇게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그 모습, 그 본연의 모습을 표현한 거랍니다. 새들은 나무 주변에 날고 사람은 흐르는 물에 빨래를 합니다. 치바이스의 조화는 변화하는 세상과 그 순간 속에 존재하며 그 순간은 아름답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북경에 있는 중앙미술학원입니다. 세계 10대 미술대학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인데요. 올해는 또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라고 합니다. 교정의 정중앙,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한 가장 좋은 자리에 동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중국 현대 미술 교육의 창시자, 바로 눈앞에 보이는 쉬페이홍 선생님이십니다. 여기에 중앙 미술학원에 아주 좋은 자리에 이렇게 동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학교에서 또 이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불란스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어떻게 하면 서양의 미술과 중국의 어떤 전통 미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어떤 벗고 창신을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다가 드디어 치바이스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치바이스 선생님은 세 번째 은인은 바로 휴회용 선생님이라고 정의 내리고 많은 창작을 하게 됩니다. 중앙미술학원에서 재직 중이며 본인 또한 현대회화의 전문가인 양준 교수님을 통해 학교의 역사와 치바이스의 인연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복도에 이렇게 명작을 이렇게 역대적인 명작을 걸어놓고 복도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교육하고 또 학생들이 또 듣고 또 원래 이 작가 옛날 그 작가 역사적인 작가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그 기법이라든가 정신 세계 예술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한답니다. 그러니까 복도 교육이라고 하는데 명칭이 복도 교육이라는 그거 상당히 좋네요.
와, 100년, 1918년도에 창립을 하고 지금 2018년도니까 한 100년 됐네요. 아, 중요한.就是我们中央美院这个100年。 的一个纪念活动的一个小展览，历史的回顾。 아, 여기가 이제 100년 동안 있었던 역사적인 그 일들을 사진으로 전시해놓은 전시관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치바이시 선생님 여기 지팡이 짚고 있는 분이 이분이 바로 치바이시입니다. 100년의 학교 역사 그리고 중국 근현대를 대표하는 훌륭한 예술가들의 명맥을 시간의 흐름 속에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화학원 대학인데 이 총장님 전핑 총장님이 리커란 선생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 장문의 시를 썼는데 이게 읽어보면 역대 그러니까 100년 역사를 이 시로 한번 쫙 그 역사를 시로 표현한 것인데 쭉 보면 뭐 이렇게 서가 있고 리가 있고 이게 사람 성인데 슈페이홍 할 때 쉬거든요 서이거든요 그분과 리크란이라는 거 이 사람들 이름까지 넣어 성까지 넣어서 이 작문에 시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시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저도 그런 건 아, 열심히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齐白石他有丰富的生活阅历，他当过农民，很漫长的田园的生活，所以他画的应该是他以前都见过的，而且见过的他是不想把它是画的跟这个原来的物像没有关系，就是几笔很潇洒的，不是。 他是一定要就是把这种很像很似的这种感觉很巧妙的画出来，所以齐白石自己评价，他觉得自己的诗是第一，啊，这个篆刻第二，书法第三，画才第四。实际上这当然是他自己的一个评价，但相信就是他画每一张画的时候，他是有很多话要说，有很多情感要表达。 无论是自己曾经经历过的、遇到的，然后是各种经历吧。 대학 교정의 양지 바른 곳에서 치바이스 선생과 천수정 선생의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치바이스 선생님에게는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또 다른 귀인이었던 천수정 선생은 현재에도 치바이스 선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서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귀인이 바로 여기 천수정 선생님인데 이분도 여기에 선생님을 하고 계셨었죠. 근데 여기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 왜 치바이스 선생님의 은인이냐. 아, 이 시골에서 온 농부의 그 출신의 그 미술가 선생님이 치바이스 선생님이 그림을 많이 그리시긴 했는데 이분이 있어서 이 치바이스 선생님의 국제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그때 이제 해주신 은인이라고 합니다. 因为这个是我们可以说是我们人类的一个共同的美好的愿望。我们不喜欢战争，啊，我们不喜欢这种杀戮、争执，啊，我们都可以通过更好的方式得到更好的解决。那文学作品。 美术作品，那这种对美好向往的一种承载，恰恰就是齐白石先生，他是一个很好的这样一个文化载体。